코바늘로 뜬 꽈배기 무늬 발매트입니다. 무늬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지 않고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게끔 그렇게 꽈배기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42cm에 62cm 정도로 했고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줄무늬도 나타납니다. 뜨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허니 레인보우 코튼 실 사용합니다. 바늘은 모사용 5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사슬코 27코를 뜨겠습니다. 사슬코 27코를 떴습니다. 짧은 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더 떠주시고, 27번째 사슬에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뜨겠습니다. 짧은 뜨기 3단을 떠주세요. 짧은 뜨기로 3단을 떴습니다. 사슬코 하나 떠준 후에 뒤로 돌려서 첫 코에 짧은 뜨기를 하나 합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네 코에서 교차 무늬를 뜨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하나, 둘, 세 번째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가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을 이렇게 고리뜨기로 뜨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늘을 가로질러서 꽂은 다음에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독일 긴뜨기를 해줍니다. 다음 코도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지금 두길 긴뜨기를 했던 곳 바로 옆에 고리뜨기로 해서 두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교차되는 무늬이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두 번째 코에 쭉 내려와서 여기 가로줄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줄에 옆으로 꽂아서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위에 교차 무늬를 뜬 바로 옆에 고리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는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코는 지금 무늬를 교차뜨기로 했고요. 여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일곱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여덟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무늬와 무늬뜨기 사이에
짧은뜨기가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교차 무늬를 뜰 텐데요. 지금 이쪽의 무늬와 마주 보게끔 무늬를 뜨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무늬를 뜨는데 여기 세 번째 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에 무늬를 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줄이 보이는 이곳에 바늘을 옆으로 찔러서 실을 끌어오고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두번 실을 감고 옆에 코에 바늘을 찔러서 실을 끌어나와서 두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번 무늬는 이 옆에 무늬와 마주 보게끔 뜨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교차되는 무늬가 서로 반대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봤으면 이쪽은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코가 여기에서는 위에 오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교차 무늬를 했던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이렇게 무늬를 벌려서 무늬 뜨는 것에 첫 번째에 쭉 내려와서 고리뜨기를 해서 바늘을 걸어서 뜬 다음에 두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이렇게 무늬를 벌려서 무늬를 벌리면 뜨기가 쉽습니다. 무늬를 뜨는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코를 따라 내려와서 바늘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원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밑에 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이렇게 교차 무늬를 떴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무늬와 무늬 사이에 짧은뜨기를 세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교차 무늬를 뜨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무늬처럼 위에 올라오는 무늬가 왼쪽으로 가는 무늬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교차 무늬가 되고, 세 번째 거, 세 번째 코를 쭉 내려와서 밑에 가로줄이 보이는 그 밑에 바늘을 꽂아서 옆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고리뜨기를 해서 두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바늘에 두 번을 감고 지금 고리뜨기를 했던 그 바로 옆에 두길 긴뜨기. 그 다음 두길 긴뜨기는 다시 이쪽으로 여기 네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해당하는 그 밑에 코에서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고리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쪽에 고리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밑에 단에서 코를 4개 건너뛰고 짧은뜨기 3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교차뜨기는 여기 두 번째에 했던 그 무늬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오는 사선이 오른쪽으로 흐르게끔 떠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로줄이 있는 곳에 고리를 떠서 두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바로 고리뜨기 한 옆에 고리뜨기를 한 다음에 두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무늬를 넣는 첫 번째, 두 번째 무늬에 두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무늬를 벌려서 그 사이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고리뜨기를 해줍니다. 나머지 하나도 무늬를 벌려서 고리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떠주고 뒤로 돌려서 밑에 단의 사슬에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는데요. 밑에 단 사슬에서 사슬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단을 해서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코 하나를 뜨고 뒤로 돌려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네 코는 계속해서 무늬를 뜨는데 이 밑에 무늬를 뜬 단이 있습니다. 이 무늬를 뜬 단에 교차뜨기를 하지 않고 한길 긴뜨기로 고리뜨기를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뜨기를 했지만 뜨는 순서대로 한길 긴뜨기를 고리뜨기로 떠줍니다. 두 번째 코는 숨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서 고리뜨기를 합니다. 세 번째 코는 세 번째 코를 찾아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코도 고리뜨기.
그 다음은 짧은뜨기 3코를 떠줍니다. 어느 위치에 짧은뜨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밑에 단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3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늬에는 한길 긴뜨기로 고리뜨기를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늬에 차례대로 한길 긴뜨기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늬 짧은뜨기 3코 다시 한길 긴뜨기로 고리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3코. 그리고 한길 긴뜨기 고리뜨기로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되돌아올 때는 짧은뜨기 단을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돌아오면서 한 단을 뜨고 다시 사슬코 하나 그리고 뒤로 돌려서 교차무늬를 떴는데요. 그 교차무늬를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교차무늬와 한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한 무늬는 왼쪽으로 가는 사선이 앞에 있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는 사선이 앞에 있습니다. 교차 무늬를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사선 무늬를 떴다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떠주시면 되고, 밑에 무늬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사선 무늬를 교차 무늬로 떴다면 그 줄은 계속해서 그 교차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교차 무늬에서 1, 2, 3, 4, 이렇게 1, 2, 3, 4를 정해놓고 교차 무늬를 처음에는 3번과 4번에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다 똑같습니다.
1번, 2번에 고리뜨기를 그 무늬의 앞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무늬 사이에 뒤쪽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늘에 실을 2번 감고 3번과 4번에 고리뜨기로 두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교차 무늬에서 이렇게 왼편으로 기울어진 교차 무늬는 1번과 2번을 교차 무늬의 위에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3코 그리고 다시 교차 무늬 바늘에 2번 실을 감고 3번과 4번에 두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교차되는 무늬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을 때는 먼저 뜬 고리뜨기에 이 사이로 이렇게 벌려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리뜨기를 한번 할때이 사이에 묻혀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고리뜨기를 했던 것을 이렇게 벌려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쉽게 고리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3코 다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에 먼저 고리뜨기를 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교차 무늬의 위에서 바로 떠주시면 됩니다. 밑에 무늬에서 한길 긴뜨기 했던 고리뜨기로 한길 긴뜨기를 했던 곳에 두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고리뜨기도 밑에 한길 긴뜨기로 떴던 고리뜨기에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3코 두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3번과 4번에 해줍니다. 위에 사선 무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고리뜨기를 무늬를 이렇게 벌려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돌아오는 것은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돌아오면서 짧은뜨기를 한단 후에 다시 사슬코 하나를 뜨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무늬를 뜨는 네 코에 한길 긴뜨기로 순차적으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한길 긴뜨기를 순차적으로 고리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무늬와 한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뜬 다음에 마무리는 한길 긴뜨기, 고리뜨기를 한 다음에 짧은뜨기로 되돌아오지 않고 바로 여기 끝에서 사슬코 하나를 뜬 후에 이 옆선을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첫 코에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를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돌아가는 역할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해당이 되는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첫 코에는 코가 3개가 됩니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 첫 코에는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첫 코에 짧은뜨기 3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코에 해당하는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역할로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실을 빼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한 후에 첫 코로 짧은뜨기를 했던 곳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으면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사슬로 연결을 한 후에 뒤에서는 실을 안 보이도록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실이 빠지지 않게 한번 되돌려서 바늘을 찔러서 실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바늘로 꽈배기 무늬를 떠보았습니다. 꽈배기 무늬가 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짝수로 떴습니다.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떠본 후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코스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스를 계산을 하실 때 전체 코스는 7의 배수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 코스를 83코로 잡았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84코가 나오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83코로 잡고 무늬를 떴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